요즘 영화 그 슈퍼마리오인가? 슈퍼마리오? 어떻게 생겼어? 핫하다면서. 아, 이게 핫하대? 얘는 일단 빨간색 셔츠를 입었고 긴 색. 사람 모양인가? 사람이고 코가 사람. 엄청 커. 코수염도 있어. 지금 단순하게 표현하려면 그거를 다 살리기에는 그렇잖아. 모자 쓴 것도 표현이 가능한가? 모자는 위에 라인을 잡아주면 될것 같고, 전체 빨간색 모자고. 빨간색, 그리고 앞에 M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래도 슈퍼마리오 M자 같아. 모자 레드. 모자 레드. 청바지니까. 바지는 청바지. 로얄 블루 써야 되나? 다크 블루? 다크블루. 컬러는 다크 블루. 샌퍼틱스는 로얄 블루. 상의. 차이는 레드. 레드, 상의도 레드, 전체 다 팔까지 레드. 팔, 긴 팔이야. 그리고 장갑끼고 장갑은 흰색 장갑 꼈고. 다크블루. 260한 개. 아, 다크블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크블루인지, 로얄블루인지 모르겠네. 로얄블루 있어, 로얄블루. 얘는 260? 블러쉬 코방울 할거260 블러쉬 코방울 하나 써. 아, 그 제, 350 써도 얘 되겠다. 화이트 260, 다크블루 260, 레드는 160, 160. 얘도 360 같다. 하고 블러쉬, 블러쉬 160 다시 찾아야지. 아니, 그냥 이걸로 써. 아, 그걸 쓴다고? 이거 붙일 거 글로다. 글루다? 코바울? 응? 코바울로 지금 너무 큰거 아니야? 코바울 쓸거 써봐 이제. 레드 이거 사먹으면 뭐쓸 거야? 블랙으로 해봐야 되나? 뒤통수? 아닌데? 모자 쓴거 같아서. 뒤에도 블랙으로 그냥 약간 남자? 낯으로 해. 낯이야? 모자 쓴 거면 레드로 해야 되고. 레드? 아, 뒤까지 뒤로 하는 거 같아. 기원 좀 만들어야 되는데. 레드 같이 물어서 생긴 게 맞는지 봐야. 이거 레드 160. 얘160. 근데 레드가 얘는 이렇게 색이 어두워 보이네. 짧은 쪽이 모자 쓴 것처럼 되겠는데? 앞으로? 아, 이게 앞부분이 맞죠? 짧은 쪽이. 아니? 짧은 쪽이. 이게 이어폰으로 아, 그렇게? 불러주려고. 코트 괜찮은데? 이거 아까 방울자국 있어가지고 좀 잡으면 돼. 아, 그래? 이거 뭐 샘플이. 걔는 뭔데? 셔츠? 뭐? 뭐? 상호등으로 만드는 거좀 더, 그런 거 괜찮아. 근데, 지금, 비밀로 캐릭터가 이게 사람은, 우선 부분적으로 표현될 때, 귀 있어야 돼, 얼굴 있어야 돼, 얼굴, 코 있어야 돼. 이미지로 그냥 대체해도 되긴 하는데. 최대한 생략해서는. 브레드. 이거 다크블루. 아니, 아니야, 걔 로얄블루야. 양쪽 두개 붙여놓는 거. 바디만 좀 수정해주고. 이 손, 이 부분은 이대로 처리? 손은. 그렇게 처리해도 될것 같아. 바로 방울 길이가 조금 더. 작은 게 아니잖아. 지금 얘가 조금 작고, 걔가 조금 긴 편이야. 작은 게 조금 더 느낌이 나.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지금 얘는 좀 넓고, 얘는 좀 좁거든? 처음에 만들었던 애가. 그 길이 조절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아. 얼굴 가로방으로 좀 길이를 줄여갖고 그랬고. 몸도 그냥 첫 번째 이 형태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첫 번째가 조금 더 그냥 여기 멜빵 느낌, 이륙공으로 바람 좀 빼서 멜빵 표시하니까 이게 느낌이 좀더 귀여운 것 같아. 상체 멜빵 표현이 되니까. 코는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글루다 세 개 붙이니까 보코, 이거는 보코, 이거 코는 그거가 낫고. 코는 이거 난 것 같고. 오케이.